덴마크에서는 전기 요금이 실시간으로 변하는데, 이런 요금 체계가 출력 제한을 해결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력 수요가 줄어들면 전기 요금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전기 소비를 유도해서 출력 제한을 막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한 스타트업. 전기차 충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전기 요금이 가장 쌀 때를 골라 자동으로 충전하는 게 핵심 기술입니다. 전력 도매 가격이 실시간으로 변하면 소매 전기 요금도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덴마크의 전기 요금 제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We found the cheapest hours for where the users can charge, and we do that automatically. So the users don't have to do anything and they pay as little as possible. 전력 수요가 줄어 전기 요금이 내려가면 가입된 전기차들을 일제히 충전시켜 전력 수요를 끌어올립니다. 소비자는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고 생산자는 출력 제한이 줄어 양쪽 모두 이익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들을 모아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On top of that, because we have access to all these cars, we aggregate the batteries and provide them as a source of flexible demand to TSO and DSOs. 덴마크가 전기 판매 부문을 개방하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전기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전만 전기 판매가 가능한데 덴마크에는 40개에 이르는 전기 판매 업체가 있습니다. 한 전기 판매 업체가 제공하는 전기 요금 안내 사이트입니다. 매일 시간대별 전기 요금을 미리 알려주고 소비자들이 언제 전기를 쓸지 선택하게 합니다. 현재 덴마크에 출시된 전기 요금제는 200개를 넘는데 전력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Dynamic price signal helps to shape the consumer's behavior. The best strategy when the electricity is very, very expensive is not to use it. A very low price, basically, what the market is saying is you can use electricity now. 재작년 5월 설립된 한 스타트업. 에너지 공학을 전공한 신준수 씨는 이곳에서 한국에 없는 다양한 전력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생산자에게서 구입한 전기와 소비자에게 판매할 전기의 양을 조절해 전력 시장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서플라이 디맨드를 얼마나 잘 맞추냐라는 게임이거든요. 제일 싼 방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거를 서플라이 디맨드를 맞출 수 있으면은 더 시스템 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현재 2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전력 도매 시장에 참여해 전력 당국 혼자서는 불가능한 전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전력 수요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발전량을 10% 늘리거나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This price then gives an incentive for both producers and consumers to be flexible, to use electricity when it's cheap and not use electricity when it's expensive, but also to reduce production. So in that way, say the price tries to balance production and consumption. 덴마크가 출력 제한을 해결하고 있는 방법. 바로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 요동쳐도 전력을 공급하는 단계와 소비하는 단계 양쪽에서 탄력적으로 전력 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화력 발전 중심의 경직된 전력 시스템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덴마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덴마크 아마스탄드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